청량한 소년미로 K-POP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미래소년의 보컬 손동표 씨입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것. 다시 찾은 바닷가 하지만 이제 내 곁에 다른 사람 있는 걸. 오, 노래 잘하시네.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녀를 따라왔어. 하지만 내 맘 네 모습만 생각이 나. 그녀 머리에 쏟아진 별빛 빛 아래 약속한 지난 날이 떠올라. Whoa, whoa, oh.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가눌 길 없는 내 눈빛. 너와 비슷한 사람마저 쫓고 있었어. Oh, 그 순간 내 두 눈 속에 너무 익숙했던 너의 뒷모습. 그렇게 그리던 지난 날 바로 너였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고운 너였어. 하얀 내 맘에 지난 날 우리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안기듯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Oh, 하지만 널 돌아본 순간 두 눈에 흐르던 네 눈물 때문에 봄날처럼 기다린 너란 걸 알았어. 날 봐 다시 너에게 노래를 하나는 방전 직전의 댄스, 그 다음은 이제 200% 일대의 예 춤이 또 있습니다. 먼저 방전 직전 댄스 음악 주세요. I just wanna hear my... 자 이제 200% 충전이 됐어요. 예, 아 충전이 과하게 됐습니다. 자, 200까지 200. 200%. 야 이거. 어 누가 아이돌이고 누가 뮤지컬 배울까요? 아 만년필님이 몸을 너무 잘 쓰시는데. 예예예. 예예예. 예, 예, 예. 어 여기 과하다 여기 200%.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어 공연 가수 눈나고 간 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만년필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누구야?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누구야?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청량한 소년미로 K-POP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미래 소년의 보컬 손동표 씨입니다. 동표 씨입니다.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거나 네가 너무 설레 잠못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 눈나고 간 객은 너 하나 여보세요? 자는구나? 잘자 자기야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동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Into another world When it drip and drop 떨어지는 내 기억이 거짓 두근대고 있어 돌이킬 수 없어 I'm not back I'm not back Shoot 운동은 엄마의 아 맞아 예 아이돌이었습니다 예 데뷔 5년 차고요 후배들이 조금 감사합니다 선배님 굉장히 좀 올드하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돌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이돌 아니에요? 네, 죄송하지만 조금은 올드한 제스처가 올드한 제스처 아이돌로는 좀 올드한 제스처가 나왔어 확실히 친구들보다 좀 올드하긴 하죠 그러니까 네. 저희 2년 차고 우리 5년 차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예. 가면을 벗고 지금 깜짝 놀란 게 얼굴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작아요 얼굴이 우리 MC 중에도 제일 큰 분이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떡해요 이거 그래서 지범이 미안해요 MC 중에 제일 클 거예요 제가 네, 아이돌 중에 제일 작고 네, 네. 아 오늘 손동표 씨가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대요 어떤 겁니까? 제가 아기 때부터 소원이었어요 어 뭐죠? 국민 남동생 국민 남동생 네, 정말 어디에나 있을 것 같고 옆집에 예.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지 그래서 약간 오늘 컨셉이 그거였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 남자로 보이네?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여보세요?
아니시는구나. 잘자 자기야. 남자로 보이는 그 느낌으로 무대를 준비했는데 그렇죠.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계획이 있구나 동표는. 우리 저 무대 위에서 본인만의 좀 주특기가 있다고. 예, 어떤 주특기가 있습니까? 제가 윙크를 진짜 잘해요. 윙크? 네, 옛날에는 습관적으로 했었어요.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윙크를 좀 잘하려면 종류가 있어야 돼요. 자, 윙크가 버전이 있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귀여운 버전? 네, 귀여운 버전은 약간 고개를 살짝 꺾어주면서 예. 소리까지 내야 돼요. 약간 그리고 약간 두 번 한 번 찡긋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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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네. 둘, 둘, 셋. 살쾡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예. 아니 근데 좋은 표현 하신 거 저는 여기 혀 씹은 줄 알았어요. 김성주 씨. 예,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자, 다음은 섹시한 버전. 섹시한 윙크. 이거는 섹시한 버전. 쓴 거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약을 넘기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고 혀에 있는 느낌. 오. 그 쓴 느낌이 있어서. 그때 약간, 윙크가 나와요. 예, 목에 넘어갈 때 약간. 어. 네, 살짝 아파야 돼요. 약간. 아파. 많이 아파 보여. 아니야, 생선가시, 생선가시. 아파, 걸렸어. 김성주 씨. 예,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마지막으로 청량 버전. 청량 버전? 네, 이거는 약간 이온 음료를 마셨다고 생각하고 어. 내가 폭 스웨트의 예? 이제 광고 모델이다. 네네. 생각하면 약간. 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느낌이고 지금 딱 하필 땀 흘려가지고 딱이거든요. 야, 어 동표 너무 잘한다. 와, 아 이렇게 기가 많은 우리 저 동표 씨인데요. 개인기도 사실은 성대모사 같은 것도 있죠. 성대모사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주기자. 이제 주현영 선배님의 오. 성대모사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습니다. 아 주현영 성대모사. 네. 자 한번 들어갑니다. 들려주세요.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라.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복면 가왕? 뭐 약간 복면? 뭐 가왕? 뭐 어쨌든 가왕을 차지하는 곳에서 제가 만년필? 약간 만년필, 몽땅연필? 사실 제 키로 따지면 몽땅연필이 좀 더 어울리긴 하는데 약간 만년필로 이렇게 나와봤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 약간 기가 녹아내렸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짝 녹아서 약간 봉합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네,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네. 네네.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우리 동표 씨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 앞으로의 목표 궁금합니다. 제가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발랄하고 끼도 많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무대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춤추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또 힘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또 되고 싶습니다. 상큼하고 통통 튀는 매력으로 무대를 환하게 빛내준 미래소년 손동표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